안녕하세요. 네. 우리 사장님, 오늘 어떻게 하고 싶은 스타일 있으십니까? 전 일단 좀 옆에가 너무 빨리 자라가지고 그냥 그 저번에 파마한 게 좀 오히려 이제 와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가지고 네, 좀 짧게 자라, 옆에는 좀 짧게 자르라고 그러더라고요. 옆머리는 짧게 하고 그러면 윗머리는? 윗머리는 짧게 하면 또 관리하기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네. 약간 그냥 가르마 스타일로? 네네. 가르마 스타일로 옆머리 투블럭 느낌으로 한번 해볼까요? 네네. 투블럭 느낌 가르마 스타일로 지금 가만 이 정도? 네. 알겠습니다. 지금 이 사장님은 오다헤어 대표님이십니다. 아주 유명한 커피숍 대표님이시죠? 유명해지고 싶은 네. 삼성동에서는 그래도 베스트 안에서는 커피숍.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옆머리만 그럼 거의 짧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. 네, 일단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, 지저분에서. 한국에서 이제 항상 모델이 필요하는데 사장님은 보이시는데 오늘도 머리를 자르려고 계속 저번 주부터 자르려고 했던 찰나였는데 오늘 나와 계셔서 잘라야 되나 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저야 뭐 굉장히 땡큐스러운 일이죠. 저희 일요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염색, 아 염색이란다. 전체 염색하는 날, 아니 연습하는 날이거든요. 네. 술 끊어야지 얘기한 게 몇 년 된 것 같은데. 근데 저도 뭐 워낙 술 좋아하니까. 아 근데 진짜 술 좀 마시긴 해야 돼서 일이 힘들어서. 사람 상대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죠. 일이 잘 되면 잘 돼서 힘들고 안 되면 안 돼서 힘들고. 너무 바빠서 잘 되면 몸이 힘들고 네. 안 되면 또 정신적으로 네, 심적으로 되게 힘들고 네, 스트레스 받죠. 저희 같은 장사는 어쨌든 간에 정말 음식점처럼 똑같이 하루하루 장사하니까 아, 잘 돼도 매일매일 일어나면 그냥 걱정이 일어나서 아, 지금 장사 안 되면 어떡하지? 몇 년을 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.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. 어쩔 수 없네. 소상공인들도 목숨 걸고 일하지 않습니까? 아, 슬프네요. 네. 오늘 윗머리를 사장님 네. 되게 좀 덥수룩하잖아요. 네네네. 머리 거의 뭐 안 바르시죠? 바르려고 해도 항상 일하다 보니까 오늘 좀 수술 좀 많이 쳐가지고 네네네. 말리게 해드리고 싶은데 어 그럼 저 약간 네. 숱이 많아서 네. 근데 뭐가 안 돼요 제가 사실.
10개가 오픈하면은 2년 동안 8개는 망한대. 그리고 또 그만큼 계속 생기니까. 아니, 8개가 망한다고? 네, 10개 중에 2년 안에 70%에서 80%가 다 폐업한다고 하더라고. 저가 잘. 잖아요. 그러면 5년 정도. 5년 정도 쓰면 이제 기계는 쓸 수 있어요. 기계는 쓸 수 있고 청다리. 아, 청다리. 네, 그리고 부속품만 좀 이렇게 그걸 좀 갈고. 그래서 청다리를 합니다. 가죽이 막 지저분해지잖아요. 네, 그렇죠, 그렇죠. 네. 지금 저희 지금 4개월 됐는데 벌써 색깔이 좀 떠가지고. 어쩌는 거야? 지저분해진 느낌 좀 있어가지고. 한 내년에는 다 해줄 것 같아요. 하도 안 됐다 일어났다. 이 의자 색상은 누가 정한 거예요? 그 제가 의자 색상이 너무 좋아서 제가 또 이 그린 계열을 좋아해요. 제가 이번에 저희 그 현정이가 그 트레이 있죠? 저희 네. 커피 나가는 거 네. 그거 샀는데 그거 그래서 저희가 그린 그 요런 색깔로 샀거든요. 요즘에 너무 그 진짜 초록색 계열이 너무 뭔가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막 너무 엄청 밝지도 않고 그렇다고 좀 그린 계열에서도 어두운 쪽으로 가면 좀 어두워야 되는데 그 색깔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 저는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. 좋습니다. 그래서 처음 이거 하셨을 때 의자 놓는 거 보고 오 의자 색깔이 굉장히 좋다 그랬었거든요. 현정이도 그러고 1층이어가지고 눈에 조금 띄는 색으로 네, 아, 그렇죠. 미용실이 사실 1층에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들이라던가 아니면 브랜드인데 가면은 1층에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. 그쵸? 보통 2층, 뭐 3층, 뭐 아니면 뭐 꼭대기에 있는 것도 있고. 이번에는 샵이 좀 작아도 1층으로 좀 하고 싶었어요. 이제까지 저도 2층만 했었거든요. 지금 미용실이 저 4개째 오픈이거든요. 여기까지가 4번째 오픈인데.
4층만 했는데 1층으로 하니까 아, 왜 사람들이 2층을 하는지 알겠어요. 친구가 그냥 들어와요. 아, 저 그래서 카페는 그래서 1층으로 무조건 하는 게 그런 게 그렇죠. 있어요. 절대 특히 개인 카페가 2층에 한다, 뭐 5층에 한다 이거 말도 안 되거든요. 사실 그렇죠. 정말 뭐 핫플레이스에 있는 유명해진 곳들은 뭐 정말 구석탱이 있고 막 진짜 찾아갈 수도 없는 오지에 있어도 되긴 되는데 그럴 확률은 되게 적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좀 안전하게 고객들이 손님들이 조금 오시려면은 어쨌든 1층이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렇죠. 제 커피는 어쩔 수 없죠. 진짜 개인 매장 2월부터 했으니까 지금 만 3년하고 좀 4년 차네요. 4년 차. 4년 차. 4년 차면 짧은 시간이라고 하면 짧은 시간인데 짧은 네. 시간은 아니죠. 짧지는 않고 또 좀 애매해요. 약간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. 4년 정도. 근데 진짜 같이 이제 커피 시작하지 않지. 저랑 같이 했던 형님도 커피숍 한 지가 12년 차 됐는데. 와, 12년. 거의 개인 카페로는 우리나라 한 2세대 정도. 내 공연 너무 짧은데요? 어마무지하죠. 그분은 가게 오픈한 개수로만 하면은 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개인 하면서. 지금은 용산에 납품 공장도 하고 있고. 되게 잘 되시는. 빵집도 하고 있고. 열심히 한 거죠. 처음에는 그 사람도 그때 당시에 뭐 지금보다는 돈의 값어치가 높을 수 있는데 그때도 사실 2008년도 2007년도도 사실 3천만 원, 5천만 원으로 장사하는 돈이 큰 금액이 아니었다 보니까 6평짜리인가 7평짜리 가게에서 시작해가지고 진짜 맨 땅에 헤딩해서 2년은 거의 2년 동안은 밥값 정도 나오는 정도 한 달. 그래서 그때는 2년 동안은 한 달에 손해만 보지 말자. 항상 가게 오픈할 때마다 그 사람의 그 모토는 돈은 안 나와도 되니까 적자는 내지 말자. 적자. 진짜. 근데 여기 또 웃긴 게 삼성동은 여기는 정말 꾸준히 올라간 것 같아요. 꾸준히 2년, 3년 동안 그냥 꾸준히 그래서 아, 말할 것 같진 않은데 뭐 잘 될 것 같지도 않은 느낌이고 근데 사실 지금 안 되는 편은 아닌데 사실 뭐 잘 되는 것 같은데. 네,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개인으로 하는 커피숍 중에서는 뭐 그냥 뭐 제가 만족하니까 일단 뭐 그냥 돈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거 가게 돌아가는 거라던가 분위기나 뭐 이런 것도 만족스럽기도 하고 지금은 뭐 괜찮죠 지금 완전 옆에 있는 사람도 좋고.